네, 뭐 M2N 같은 경우에는 뭐 신라젠 상장 폐지 결정 때문에 그 매일 지금 급락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어떤 종목부터 좀 분석을 해볼까요? 네, 이 중에서는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가 지금 어제 오늘 이틀 연속 좀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동국 SNC를 한번 네, 살펴보도록 동국 하겠습니다. SNC. 네, 우선 뭐 동국 SNC 같은 경우에는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계속해서 주가가 뭐 고공 상승을 했었는데요. 그러한 이유가 중장기적으로 이러한 재생에너지 시장 확대에 대한 그러한 기대감이 좀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뭐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또한 여기에 또 최근에 이제 동국 SNC가 지금 10년 만에 풍력 타워 공장 증설을 지금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최근에 이제 해상 풍력 타워 제작을 위해서 포항 항만에 있는 공장을 인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국내외 해상 풍력 타워 시장에 진입을 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타워 공장 같은 경우에는 올해 하반기에 이제 신규로 타워 공장이 지금 완공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인수한 그 공장 해상풍력 타워 제작을 위해 인수한 공장이 어느 정도 이미 지금 설비가 지금 갖춰져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뭐 대대적인 뭐 설비 증설은 필요하지 않는 상황이어서 올해 말경에 좀 타워 공장이 완공이 되게 되면 내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장기적으로 좀 추가적인 이제 성장 동력이 좀 부각이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뭐 지금 이 풍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신재생 에너지 시장 같은 경우에 계속해서 지속적인 뭐 성장이 사실상 뭐 예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국내 글로벌 각 국가들이 지금 탄소 지금 감축 목표를 지금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그 재생에너지 시장을 확대를 지금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국내도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지금 풍력 설치량이 지속적으로 지금 증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국내 풍력 설치량은 연간 약한 1에서 2기가와트 시장으로 지금 성장을 계속해서 해 나갈 것으로 그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뭐 중장기적으로 투자 매력은 뭐 지속적으로 뭐 상승할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단기적인 뭐 실적이 아니라 사실상 장기적인 큰 그림으로 봤을 때 결국에는 이 시장 자체, 풍력 시장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점에서 좀 중장기적인 그런 흐름으로 좀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일단 동국 SNC 뭐좀 버텨도 되는 종목으로 분류해 주셨는데 매매 전략 좀 해볼까요? 네, 우선 오늘 뭐 주가가 조금 소폭 지금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좀 단기적인 시각보다는 좀 중장기적인 그런 추세적인 관점으로 좀 보는 게 좋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추가적으로 주가가 좀 조정을 받는다라고 한다면 한 6천 원 정도 부근에서는 한번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대응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로는 한 6천 원 정도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고요. 목표 주가로는 좀 길게 좀 크게 열어놓고 한만원 정도 선 지난 2020년도에 주가가 한 11,000원대까지 그 당시에 이제 크게 이제 상승을 했었죠. 네. 그래서 한만원 정도 선까지 좀 크게 좀 열어놓고 보시되 손절가는 짧게 한 5,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자, 두 번째 와이라노 종목입니다. 네, TSI란 종목 분석해 드릴 텐데요. 자, 오늘은 뭐 1%대 좀 소폭의 조정은 받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주가 추이를 보니까 그렇게 또큰 상승도, 그때 큰 하락도 크게 없이 이렇게 좀 지지부진하다라는 느낌이 있군요. 네, 좀 분석 좀 들어볼까요? 네, 우선 TSI 같은 경우에는 올해 주가가 지금 크게 좀 상승을 했죠. 그러니까 지난해 하반기에 계속해서 주가가 좀 하락을 보이다가 뭐 아시다시피 최근에 올해 1월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주가가 상승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만 원대 부근에서 최근에는 주가가 15,000원대까지, 그러니까 최근 지금 이번에 1월 달만 주가가 한50% 가까이 뭐 그러네요. 급등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데요. 그러한 이유가 지금 뭐 TSI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2차 전지 이제 장비 업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로 이제 어제 이제 그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그 청약이 어제 완료가 됐죠.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 청약을 앞두고서 이러한 TSI가 이러한 수혜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으로 좀 부각이 되면서 올해 연초부터 주가가 뭐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최근에 지금 올해 연초 대비해서 코스닥 지수가 한 10% 넘게 좀 하락을 했다라는 점에서 봤을 때 뭐 시장 대비해서 엄청난 아웃퍼폼을 한 그러한 지금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TSI 같은 경우에 주요 고객사가 바로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입니다. 그래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번 이제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이제 ACC 쪽으로 대규모 지금 투자에 나설 것으로 지금 보이기 때문에 관련해서 지금 대표적인 이제 수혜 기업으로 지금 주목을 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요. 지금 뭐 상장 이번에 그 상장 신고 증권 신고서를 보시게 되면 상장 이후에 이번 이런 상장에서 이제 자금 조달 자금을 이제 조달하는 그러한 현금을 바탕으로 해서 2025년까지 최소 245기가와트 규모의 캐파 증설이 있을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뭐 공격적으로 지금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증설에 캐파 증설에 나설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로 인해서 TSI 같은 경우에는 약 한 2,300억 정도 규모의 수주를 달성할 것으로 지금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서 지금 최근에 주가가 크게 좀 상승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부분이 아니라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네. 결국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해서 뭐 삼성 SDI라든지 이런 2차전지 그 배터리 기업들 같은 경우에 본격적으로 이제 서서 이제 증설을 해 나가는 그러한 지금 단계이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글로벌 2차 전지 이러한 장비 투자도 본격화될 수 있는 시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와 함께 지금 시장이 중장기적인 성장에 따라서 결국에는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단기적인 실적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러한 수주 잔고 추이라든지 이 시장 전체적인 성장 흐름을 보면서 좀 2차 전지 시장 성장과 함께 같이 갈 수 있는 기업으로 좀 주목을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실적을 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뭐 지난해에도 지금 적자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네. 지난 2020년에도 그러니까 2년 연속 좀 적자 흐름이긴 합니다만 지금 지난 3분기부터 크게 좀 매출이 좀 증가하면서 또한 향후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이후 이제 캐팔 증설과 함께 또 수주 잔고가 좀 늘어나게 되면 이런 미래에 또 이러한 실적 개선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시점에선 주가 조정 시에는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TSI 뭐 이번 주 시장 하방 압력을 좀 같이 받아서 좀 최근에 이번 주는 좀 급락한 양상도 있었지만 하여튼 올해 들어서 지금 굉장히 급등력을 보여주는 종목입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관련해서 수혜주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역시 성장성이 기대가 되기 때문에 버티는 종목으로 분류하셨고요. 자, 그러면 매매 전략 이것도 좀 마무리할게요. 네. 우선 뭐 TSI 같은 경우에는 다음 주에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이 지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다음 주 이제 상장을 기점으로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의 주가가 다시 한번 뭐 크게 뭐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 다시 한번 시장에서 관련주로 좀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좀 반등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좀 스케줄 투자 컨셉으로 봤을 때 오히려 다음 주를 앞두고서 이번 주 주가가 좀 조정을 보일 때 좀 매수 관점으로 대응해도 좋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주가가 지금 13,000원대 부근이 13,600원대 부근인데 최근에 주가가 이제 15,000원대까지 상승을 했었죠. 그래서 지금 10,000원에서 15,000원 한 지금 한 50% 급등을 했기 때문에 지금의 이제 주가 하락은 좀 가격적인 측면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으로 좀 조정이 나타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중간 정도 가격대라고 할 수 있는 지금 상승하기 이전과 지금 고점 가격의 중간 정도 가격대인 한 13,000원 정도 부근에서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대응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주가 지난 작년 하반기였죠. 작년 하반기 주가 고점이 18,000원대였습니다. 그래서 18,000원 정도 선까지 목표 주가는 좀 열어놓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손절 가격은 최근에 주가가 이제 상승하기 이전 가격인 그러니까 올해 연초 가격이라고 할 수 있는 10,000원 정도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바로 세 번째 와이라는 종목으로 분석 들어갑니다.
네, 삼성화재 뭐 금리 인상 수혜주로 아무래도 좀 증권사 또 은행 쪽 보험까지 같이 또 이렇게 좀 부각을 받았는데 뭐 외국인 기관 수급 조금씩 좀 모아져 가고는 있습니다. 좀 분석 들어볼게요. 아, 네. 우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 오늘 주가가 좀 하락하고 있는데 오늘 전반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이죠. 그러니까 금융주들이 오늘 전반적으로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뭐 지금 은행 업종을 비롯해서 이런 보험 업종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시장 대비해서 상당히 지금 아웃퍼포먼스 수익률을 기록을 했죠. 그러니까 시장은 최근에 하락을 했는데 거의 유일하게 이제 금융 업종, 이제 금리 인상 이제 수혜 업종들만이 최근에 이제 견조한 그런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그러한 이유가 아시다시피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 인상 지금 기조에 지금 들어가면서 뭐 한국은행은 이미 지금 올해 이번 달에도 추가적으로 금리 인상에 지금 나선 상황이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지금 FOMC에서 지금 빠르면 3월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지금 금리를 지금 인상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뭐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1.8%를 지금 돌파를 하면서 지금 계속해서 지금 고공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로 인해서 대표적인 이제 금리 인상 수혜 업종인 은행과 보험 업종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그러면서 주가가 최근에 견조한 흐름을 보였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최근에 좀 낙폭이 컸었던 그러한 또 섹터라든지 종목들 중심으로 반등이 들어오면서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라기보다는 좀 수급적인 측면에서 이제 그동안에 이제 은행이라든지 보험 쪽에 집중했었던 수급이 다른 쪽으로 이동을 하면서 오늘 조금 부진한 흐름이 나오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조정 시에는 좀 매수 관점으로 좀 봐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일단 금리 인상 수혜에 대한 뭐 기대감도 있습니다만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 이 실손 보험료율 인상 이제 결정이 나왔죠. 그래서 이로 인해서 향후 이제 손해율 상승이 좀 억제될 수 있다라는 점에서는 좀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뭐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보험 업종 내에서 가장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제 배당 배당 매력이라고 할 수익. 수가 있겠습니다. 뭐 이미 회사 측에서 사 측에서 지금 배당 성향 이제 50%를 유지하겠다라고 밝힌 바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실적이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봤을 때 6%가 넘는 지금 굉장히 좀 고배당 매력이 지금 높은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크게 좀 하락하기는 좀 어려운 국면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오히려 주가 하락 시에는 이러한 고배당 매력이 부각이 되면서 하방 경직성을 보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삼성화재에 대한 이야기까지 해주셨는데요. 매매 전략 마무리할까요? 네, 우선 삼성화재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 20만 8천 원, 그러니까 지금 가격대라면 충분히 좀 매수 관점으로 봐도 좋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목표 주가로는 지금 한 25만 원, 그리고 만약 손절 가격으로는 20만 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와이라노 오늘 분석해 주신 분, 메리츠증권 강남금융센터의 정영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